그러면은 지금 한 47분쯤 지났는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다시 도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약창계 요에 해놨죠. 그리고 요점에서는 뭐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일 앞부분에 1번, 2번, 대방강불 함경, 용수보살, 약창계. 요것은 경전의 이름하고 저자라고 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함경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약창계에서는 근본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노산화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법에 대해서, 근본 화엄에 대해서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고 하는 약창계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경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이 약창계의 네 줄기 중에 큰 줄기가 있는데, 한 줄기 첫 대목이 세주묘원품. 함경은 제일 많은 품이 입법계품입니다. 20권 조금 넘게 되는, 21권 갖춰야 되는 입법계품 21권짜리가 있고, 세주 묘원품이 5권으로 되어 있고, 십지품이 6권으로 되어 있고, 이세간품이 7권으로 되어 있고, 십회양품이 한 11권 정도, 10권 반 조금 넘습니다. 입법계품. 그런데 여기서 한경 제1번에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뭡니까? 세주 묘원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주 묘원이란 말 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시성 정각 하셨다. 하시고 나니까 기지가 그 땅이 뭐 어디로 뭘로 되어가 있었어요? 금강으로 위지하고 그죠? 금강으로 되어가 있었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장엄한 얘기들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의 장엄 이어서 그 시성 정각으로부터 벌어지는 세계를 쭉 얘기해 놨는데 함경이 얼마나 한의롭게 설명해 놨냐면 그 세주 묘원품 앞부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광명을 내는데 처음에는 상방 광명이라긴 항상 광명을 놔두었다. 실천한다 스님이 위대성이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 구절에 땅이 이제 그렇게 항상 광명을 그렇게 낸다라면 그 보리수 거기 가나 항출묘원 그 상방 광명 항방 광명 항방 항상 한자 알겠죠? 글자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면은 모두 함자 있잖아요. 와, 한방광명이라 했다가 그 다음 넘어가면 모두 실자 씁니다. 실방광명. 야, 이와 같이 항출묘음 출자나 방자나 또 방출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 실천한다 스님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똑같은 문단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경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세주묘원품 앞부분 있잖아요. 아, 항자를 썼다가 항상 또 상자를 썼다가 또 모두 함자를 썼다가 다 실자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자비롭지 않고는 우리 본성이 묻어나지 않고는 되는 대로 글자 뭐 상방강명 했대 또 이어서 또 상방강명 상방강명 아무 뜻에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엄을 하고 싶은 거라. 비단만 좋은데 거기다 금상첨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솜씨 좋게. 형형색색으로. 그런 어른들의 피를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 우리가 중으로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간다는 자체가 가장 인간다운 최상승 인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거든. 이 속눈썹, 속눈썹만큼밖에 못 자라. 요 바깥에 눈썹, 바깥에 눈썹밖에 못 자라. 이게 뭐 머리카락만큼 자라봐라. 뭐, 맨날 그 삭발해야 돼. 골치 아프다, 이게.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니까. 그 속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 세주묘음이 이제 그 앞에서 각양각색의 세주묘음이 저렇게 나온 거는 세주묘음의 주제라 그런다면 시성정각으로 시작해서 각득기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각기, 자기의 처소가 있다고. 세주묘원품에서 여러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서 부처님을 찬탄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시성 정각하신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내방이라 수소 수 따를 숫자 소내 옴바에 뭐
방향을 따라서 앉았다. 동쪽에 온 사람이 서쪽으로 가지도 않고, 동쪽에 온 사람은 동쪽에 앉고, 남쪽에 온 사람은 남쪽에, 북쪽에 온 사람은 북쪽에 앉고, 각득기소. 도토리는 도토리만큼, 밤은 밤만큼, 감은 감만큼, 고사리는 고사리만큼. 이 세상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 망견의 집착으로 인해서 그 경중이 나눠지고, 빈부가 나눠지고, 서로 이게 상품, 하품이 막 나눠지지만은, 솜씨 좋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면서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장. 전지. 이 도표는 글자도 글자지만은 제가 만들 때 남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은 이 색깔도 다 글자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대목, 저기, 약창에서 난 연두색 있지요? 이것은 청산을 상징합니다. 산에서 자라는 숲을 상징합니다. 산이 매일 자라거든, 저게. 꽃을 품고, 열매를 품고, 잎사귀를 품고, 계속 자란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자라요. 낙엽이 지고 나면 지금 다 지고 나 앙상할 것 같죠? 그 가지 끝마다 잎사귀가 지금 꽉 차가 있습니다. 꽃이고 잎사귀고. 실제래요. 그래서 이 108구절이나 되는 그 약창계를 읽으면서 매일 공덕이 숲처럼 자라라 해서 푸른색, 저기 청산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하늘색 보이잖아요. 파란 하늘색. 하늘처럼 사람이 맑고 밝고 툭 터져가지고 무해자재하게 죽느라 마음에 걸리는 게 오가는 게 자유롭도록 달도 가고 해도 가고 구름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예? 잠자리도 가라고 툭 터지라고 하늘처럼 그 놀이끼리 한 거 똥색 비슷한데 요거는 땅에서 오만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기아 요초가 그렇잖아요 안으로는 도라지도 자라고 산삼도 자라고 별게 다 자라고 땅 색깔로 천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산이 아까 있었으니까 이쪽에 보세요. 옆에 조금, 요 입법개품 할 때 보살행 할 때, 그 조금 포로 쪽쪽하게 진하게 해놨지요. 무슨 색깔 같아요? 바다 색깔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저 바다와 같이 무한포용으로 바람일행을 행해라고 해서 바다 색깔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빈 구절에 핑크색 있잖아요. 진달래 색깔. 제가 요 도표를 만들 때 진달래 꽃 피던 시절이거든. 진달래 꽃 향기처럼 화엄경에 계속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퍼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거 뻘떡거리한 색깔 있잖아요. 그거 칠해놨다니까. 아무도 안 믿네. 그 경전에 이게 우리 백제 같은 하얀 마음 바탕 위에다가, 예? 치밀하게 해놨다니까. 내 나름대로 조금 머리가 모자란 사람인데. 라멘. 예, 그래서 세주 묘음이 그래 한 꼭지가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설법 의식이라고 나왔지요. 이 의라고 하는 거는 모양의자입니다. 모양의자. 격식을 갖춘다 이런 말씀이죠. 왜 설법 의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냐면은 이게 얘들이 하죠. 뭐 얘들이 각 회차의 반장들입니다. 1회차 1반 반장 누구요? 보현보살 2반 반장 문수보살, 3반 반장 법회보살, 4반 반장 공덕님보살, 5반 반장 금강당보살, 6반 반장 금강장보살, 7반 반장 세존보영. 그렇죠. 금강의 보살 아닙니다. 금강의 보살은 7회차에 10정품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한 명의 그냥 보통 보살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 세존이 보현보살 등장하기 전까지 7회차 설법에서 거창하게 설법을 하시죠. 보현보살 찬탄하면서. 그래서 보현보살이 나와서 7회차를 장하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우리 등강, 묘각 막 이런 나오는 부분이 있죠? 십지보살 통과하고 난 뒤에 아주 그 차별인가 평등인가 그 막 나오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 금강해 6차 설법 반장은 나오는데 7반 반장, 8반 반장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7반 반장, 8반 반장은 보현보살 이세간이라고 제가 8번 반장 이름 써놨죠? 예? 자, 여기 강약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강약창제에, 몇 번째 나오냐면은, 294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현문수 대보살 나왔죠. 보현보살 1차, 문수보살이 2차, 보현보살 문수사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요거도 이제 좀 겹쳐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법회 공덕 금강당, 법회 2회, 3회차, 공덕님 4회차, 금강당 5회차. 제가 이게 잘못 읽었는데, 저기, 왼쪽 거는 누구 거예요? 약창계, 오른쪽 거는 강약창계. 보현보살, 문수사, 이렇게 1차, 2차. 그 다음에 법회보살, 공덕님 3차, 4차. 그죠? 금강당요? 금강자 5차, 6차. 보현보살, 보현사대가 있죠? 요게 7차, 8차입니다. 그 보현보살 또 7차. 보현사는 선비사자라고 하는 건 대사에서 보살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라 하잖아요. 대사 이렇게 사라 합니다. 그 7회차, 8회차. 강염당급 지휘력 나왔지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염당님이나 지휘력이나 당자 돌림, 역자 돌림 돌아가는 보살들이 10명씩 꼭지가 이제 나오면서 입법개품 근본법회 설할 때 나옵니다. 요 9회차 보살들이 이제 9회차 설법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덕성문 사리불. 요건 앞에는 근본법회를 할 때 말귀를 알아듣는 부처님의 삼매와 방강을 알아듣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보살 대중이 있는 반면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누가 있어요?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 예? 성문, 영각이, 사리불이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욕들을 먹지요. 그게 이제 근본법회고, 그 밑에는 잘라가지고 급제, 비구, 해각 등 나오잖아요. 어린 해충들이 그 비구 해가기가 지금 어린 해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바세장, 우바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요수가 무수하게 많았다. 요거는 입법개품의 9회차 설법에 나오는 등장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설법의식이라고 할 때 그 설법의식에서 아래는 각 해차 설법주 보살의 이름이다. 이래놨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보는 약창계에서는 몇 회차? 7회차, 8회차. 뭐, 이렇게 누락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누락이라기 보면 뭐 하지만은, 얘기 안 해도 누군 줄 안다. 함경은 누구경이다? 보현경이다. 이거 알기 때문에, 그, 서로 뭐, 이렇게 좀 줄이고 글자를 없애야 될 이런 입장에서는,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누구를 줄여야 되겠어요? 보현, 보살. 그 사람이 이제 산에 갔다가, 여러 사람 있는데 초행길로 가던 사람, 두 번 갔던 사람 이랬는데 그 산에 사는 사람 니마 길 잘 아니까 니 혼자 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현보살 보고 보현보살 니는 좀 빠져라 이러고 빼난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거 실수해서 빠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글자를 줄이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 설법의식에서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게 한국 불교 최초로 방강 명칭과 내용, 삼매 명칭과 내용 있죠.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그리고 그 밑에 꼭지에 내려오면은 이제 세지명 한 꼭지, 설법의식 한 꼭지, 그 다음에 입법개품 한 꼭지가 있죠. 입법개품도 이제 근본법회는 강염당급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이렇게 두 구절로 끊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누구 대중입니까? 급여 비구 해각 등부터는 지말법회에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래, 53 선지식들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지말법회 선지식들은 이와 같이, 십신 선지식 그 문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그 다음에 묘각 있잖아요, 성만 선지식. 예, 그와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입법개품의 사상은, 우리 한경의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반에 들고 싶어도 열반을 취하지 않고 항상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 입리 입수하는 이 정신 때문에 빨간 글씨를 제가 콱 매겨놨습니다. 첫째 누구죠? 문수보살. 중간에 한참 문수보살을 만나서 보살행을 하고 속인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처음에는 덕운 해운 선주성의 비구들부터 만납니다. 수행자의 표상이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한 중간쯤 내려오면은 28번째쯤 되잖아요. 그때 이제 힘 풀려가지고 세속화 돼가는 거야, 사람이. 바깥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럼 다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관세음 보살을 만나서 중간 점검 한번 합니다. 예? 나왔죠? 중간 점검 당하고 난 뒤에 또 한 20몇 명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가다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미래기를 만납니다. 미래기를 만나면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그 많이 배워왔던 일들이 뭐와 같다?
이거. 미력 1탄지 경에, 그죠? 전례 소득 법문을 본망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우리 서장이 할 때 많이 배웠죠? 예. 그러면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문수보살이 가 120승하야 요신 우수하고 120승을 지나면서 오른손을 번쩍 들고 선제, 선제야, 자리 선냐, 이렇게 와가지고 선제 정화할, 선제 머리를 어루만졌다고 그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서장에, 대서장에. 예. 그때 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력보살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굳이 바깥에서 부정불감이라 얻어지고 안에서 번뇌를 드러내고 그 영가 정도가의 첫 구절 나오는 것처럼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없앨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부정불감에 우리 자신의 한망 같은 유식만 오직 식이었구나. 내가 의식해서 저것들이 다 벌어져가지고 생겨진 세계였구나. 무념무상 절일체라 내가 지금 한 생각 끊어버린다 하면은 저것들이 결국은 나를 혼란시키지 못하는 물그림자, 도깨비 그림자, 흑깨비 같다. 그래서 미력이를 만나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깨치고 나니까 문수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죠. 선제동자가. 그죠? 그래서 문수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 이해력이 생겨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금강도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현보살을 만나서 또 마정수기를 받죠. 선제동자가. 그죠? 우리 항행 다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보현에게 마정수기를 받고 문수에게 마정수기를 받은 선제가 누구겠어요? 선제보살 비루자나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예? 그대로 되는 것이다. 구구단 외우면 전부 다 확실히 구구단만 외웠다면 지구구단이지 남구구단이 아니고 마정수기를 받아보면 지 선제가 바로 지 문수가 된 거, 지 보현이 됐잖아요. 문수 보현이 자기가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문수 보현이 완벽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 보면 나 또 와이리 흥분하노.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혼자만 좋으면 되지 뭐. 좀 지루하지요. 그만할까? 나 이게 저쪽에 가수들은 이게 마이크만 들으면 좀 흥분하고 강사들은 이게 강의만 하면 좀 흥분하고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하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입이 지 혼자 막 말하는 것 같아. 의식을 해서 말하면 말이 이만큼 빨라질 수도 없어. 이게 보면 말할 때 보면 신기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졸졸졸졸졸 누이 꼬치처럼 하고 있는 것 싶어서 신기해. 사람 숨 쉬는 것도 신기하고 그냥 유의법도 이렇게 신기한데 불생불멸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은 영원히 못 알지도 모르겠지만은 용기는 생겨요. 그래도 그 믿는 사람한테는 용기가 있어. 이래서 보현보살을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법화경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품이 무슨 품? 보현보살 금발품. 보현보살 금발품이 그 법화경 땡이잖아요. 그죠? 문수를 만나서 믿음을 챙기고 미력이를 만나서 자비를 챙기고 결국 보현을 받아서 행운을 일으키거든. 예? 그게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화경이고 화엄경이고. 여기서 그냥 53선지승만 이렇게 다림질 했던 민뜨거리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문수에 우뚝한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산 넘어 물고 계곡을 가서 굴곡의 인생을 지나다가 또 누굴 중간에 보타 낚아서 간세물 갖다 우뚝한 사람도 한 만나요. 또 이렇게 정신적인 한 번씩 충격이 있는 거지. 또 미력이를 쭉 우뚝. 사람도 이렇게 평범하게 다 살아가는 것지만은 서산 사명이 우뚝하게 솟아 올라지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산맥 중에 높은 산봉우리 하나씩 툭툭 붉어지듯이. 원효스님 하나 평지 돌출을 해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약창계를 누가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균여의 제자쯤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제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이런 보편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은 균여스님 정도야 돼야 약창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균여스님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 약창계가 유행할 때 그 제자 중에 누가 지었던 게 아닌가. 약창계가 법화약찬이든지 화엄약찬이든지 한국 문화에 네 한마디로 다 얘기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하면 그 화엄경이 뭔데? 이렇게 얘기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 균여대사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가능성도 좀 있어. 균여스님 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삼국유사의 화엄의 족적이라고 남은 분이 유일하게 균여스님의 보원 시범가가 있거든. 그 양반이 또 의상스님의 그런 그 뭐죠 그게 법성계를 해인도를 쫙 분석하면서 그걸 했거든.
원통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아마 이 약창이 그냥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잡상인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 제가 그거 그 균형의 영향을 받고 그 맥으로 쭉 내려오던 다음 애들이 애들이라 합시다. 하음이 종장들이 쭉쭉쭉 내려 걔네들이 쭉쭉 뭐 그때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막말해도 되지 뭐 걔네들하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저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상상적인 거고 위험한 발상인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뭐 병자 호랑 겪고 창자 나오고 눈 빠지고 우리가 전쟁 도탄에 빠져가지고 뭐 쪼그라들었을 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때 믿을 거라고는 부처님한테 기대했거든. 해인사 대장경도 그렇게 해서 몽고 침입 때 홀다 불타 타버리고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해인사 그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 구마라지바 그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만드는 저기 정류본 보면은 1237년 고려장경이 1238년에 그렇게 금강 반야가 만들어지거든요. 1년 전에 아주 대자로 특사하여 큰 걸로 잘 써가지고 이 글을 읽고 모든 법계가 공안 이치를 일체 중생들이 여기 금강경 사상에 녹아들었으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문이 있더라고. 있죠? 대자 금강경 봤죠? 그러니까 최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자호란 겪으면서 한글의 약창계가 있거든요. 강약창계.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시간이 없으면 없어서 나중에 한글 약창계를 보면은 옛날에 몸 아자가 다 살아있단 말씀이에요. 그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5세기 그리고 16세기 무렵에 우리 대혼란이 일났잖아요. 1592년, 그죠? 정리. 그렇게 100년 이쪽 저쪽 150년 뒤에 그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에 추정해 봅니다. 근데 하여튼 누가 만들어진 간에 이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는 유통본의 약창계는 조금 시원찮고 강약창계는 하암경의 80건의 하암경을 골수를 뚫어본 선생님이요. 이 네 개의 제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라. 아, 그리고 지금 시중에 우리가 유통본 지금 우리가 늘 저기 의식집으로 있는 약창계 있잖아요. 그것은 가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정도, 그냥 남은 거 복사했는 정도, 이렇게 느껴져요. 어느 게 먼저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하면 광약창계를 보시는 것이 깨끗하게 하음이 정리가 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스님처럼 박사도 아니고 학계 나는 몰라요. 학계라면 용 학계는 알지. 학계는 뭐 해주 스님 조금 연구한 거 외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약창계를 연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아무도 안 보는데 뭘 어떻게.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창계 이름이라도 이렇게 띄가지고 도표가 나온 게 이게 옛날에 스님들이 하셨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세준 명원품에 나와 있는 이 분석에 난 게 있죠. 15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계품이 요만큼 있잖아요. 요게 경문에 철저하게 근거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겁니다. 경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 거는 60건을 다 봐야 되고, 저 위에 거는 5건을 다 봐야 돼요, 하암경.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40일 동안. 그것도 그 많은 10장, 20장을 읽고 난 뒤에 몇 자? 10자로 줄여야 되고, 15자로 줄이려 하니까, 와, 힘들더라고,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내보고 자꾸 달게 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여튼 어쨌든지 이 입법개품이래 53선지식들이 갖춰지고 큰 꼭지가 세주명 끝나고 설법의식 끝나고 입법개품 끝나고 그죠? 그 뒤로 이제 법륜상제는 놔두고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39품명 하암경 품명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에 당연히 이걸 갖다가 널리 널리 배포시켜야 된다 해서 뭐가 나옵니까? 유통정법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창계를 이제까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암경 전체를 볼 때 조금 부족함쯤이 없잖아 있다. 지금 내가 만들어도 이 정도는 만들 수가 있겠다. 혼자 만들면 못 만들겠는데 뭐죠? 광 약창계를 근본으로 한다면은 또 이제 어른 선생님한테 기대서 만들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의식집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막 그렇고 예. 도표 설명은 요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더 하도록 하고, 그죠? 마쳐도 되겠죠?